안녕하세요. 코스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막보, 한이 급소공격을 해서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급소공격을 하면 간단히 제압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가 급소 같아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예,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요. 아, 이거 여기를 둘까요? 그러면은 예, 차대를 하자. 아, 이거 곤란해졌는데요. 그래서 이 수는 안 되겠습니다. 여기서 급소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바로 이제 입궁을 하겠다는 거죠. 입궁을 막아야 됩니다. 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? 장군 치고 궁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. 장군 예, 간단히 이렇게 막아 이 자리 오면은 외통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 왔을 때 요걸 막을 길이 없는데요. 차가 이쪽으로 온다? 아, 그럼 이거 무조건 때리면은 궁이 먹으면 예, 포만 넘기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. 요 장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. 그렇죠? 이쪽은 아, 이거는 두나만 하죠. 포도 넘어가면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자리 와서 공격을 하면은 최에서는 예, 수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급소 공격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